전통 음식의 성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서울 중구에 나왔습니다. 을지로 입구에 왔어요. 을지로 입구. 그 서울의 맛집을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서울시 홍보를 하게 됐거든요. 여기가 무교동, 다동, 음식문화거리부터 해서 뭐 MZ세대들이 많이 찾는 힙지로, 그리고 로프 감성이 가득한 이제 충무로까지 제가 싹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근처가 비즈니스타운이라서 그런지 국밥집이나 불고기? 이런 막 점심 식사, 저녁 회식에 어울리는 그런 맛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와, 여기 뭔가 엄청 맛집 코스가 느껴지는데? 그럼 점심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음식을 또 먹을 거거든요. 또 점심 식사하면 국밥이잖아요. 그 외국인분들은 이제 국밥이 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는 국에 밥을 말아먹는 미식 문화가 있거든요. 그 설렁탕 특 하나랑, 네, 불고기랑 비빔냉면도 하나 주세요. 아, 네. 아, 이게 국밥집이 또, 아, 이게 찐이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김치랑 깍두기가 이렇게 있는 곳이 또 맛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다. 이 박스. 와, 감사합니다. 와, 다 나왔는데, 불고기가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음식이잖아요. 일단은 불고기 익는 동안 제가 설렁탕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이게 외국인분들은 그냥 드실 수 있는데 후추랑 이렇게 소금이 있거든요? 후추. 와, 안에 소면도 있어. 불고기도 구워주면서. 불고기가 되게 금방 익어서 좋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와, 신기하다. 궁금해요? 드시면 됩니다. 네. 냉면도 살짝 비벼볼까? 후추를 살짝 넣어서 잘 비벼지거든요? 와, 이게 또 불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면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여기 안에 국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국수부터 먹고 밥을 말아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쪽 중구 쪽이 국밥이나 불고기 이런 음식, 이런 메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노포도 엄청 많고 숨겨진 맛집도 많고 정통 음식의 성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숙일 때가 맛있거든요. 또 이 국밥에는 밥을 말아 먹어야 진짜 최고거든요. 파를 또 이렇게. 와, 국밥 최고. 국밥 김치가 또 빠져났네. 아, 진짜 역시 국밥이 최고다. 외국인분들은 이제 좀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서울에 오시게 되면은 진짜 드셔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또 이 김치랑 또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국밥집이 김치가 맛있거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따 이렇게 마지막에 또 불고기에다가 국물 이렇게 담아서 비벼 먹어도 맛있거든요. 와, 배, 디저트. 이제 배도 살짝 채웠으니까 이제 서울시내 구경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을지로 삼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약간 서울에서도 약간 중심 같은 곳인데 이제 한양의 중심지였대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이제 인물들의 약간 생각터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을지로 삼가에 왔습니다. 을지로 구경도 해볼게요. 이 근처에는 진짜 오래되면서도 유명한 맛집들이 많거든요. 뭐 을지로 하면은 뭔가 골뱅이가 떠오를 정도로 골뱅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여기 골뱅이 골목해가지고 진짜 골뱅이 집들이 엄청 많아요. 또 골뱅이랑 술을 시키면은 뭐 땅콩, 계란말이, 뭐 계란탕 뭐 이런 밑반찬들도 되게 잘 나온다고 하니까 요즘 정말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인 을지로의 감성이 있는 힙지로라고 불립니다. 아, 서울이 정말 많은 곳들이 바뀌었지만 이것만큼은 약간 60, 70년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또 요즘에 약간 레트로 컨셉 가게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 힙지로에 오면은 그 레트로의 찐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오래된 집들도 많은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되게 특이한 느낌도 드네요. 진짜 세계에 전 세계 음식도 많거든요. 멕시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다 있는데 인쇄 업체 공장들, 아 이런 거 진짜 어렸을 때 봤는데 와 인쇄 중이다. 와 여기는 엄청 노포들이, 아, 와 여기는 진짜 노포들이 엄청 많아요. 간판이 저기 몇 년 된 걸까? 지난해 말해도 다 50년 전통. 어? 서울에서 진짜 먹방 다 한 거 아니야? 아 지금 한 30분? 아닌가? 더 걸었나? 한참 걸었더니 또 배가 고파서 점전은 고기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제가 오늘 밥 먹을 고깃집인데 식당인지 뭐 그냥 지나칠 것처럼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식당인지 알지? 와 여기 완전 오픈인가 보다. 대기자들이네. 아 지금 평일 4시거든요? 와 아니야 거의 꽉 차 있어요. 진짜 어플인가 보다. 지금 밥 먹은 지 이제 1시간 반? 2시간? 좀 2시간 안 됐는데 아까 뭐 거의 에피타이저였어가지고 아직 배가 살짝 고프거든요 지금. 사장님 일단은 네. 소금구이랑 고추장 양념구이 두 개랑 된장찌개 하나랑 육회 하나랑요 한우 생등심 세 개야. 감사합니다. 예, 고추장. 네, 감사합니다. 찌개 완전 대박인데? 여기 재래식 소금구이 먼저 구워드리겠습니다. 네. 육회부터 한번 먹어볼까? 양념육회다, 양념육회.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소금에만요? 네, 찍어서 드셔보세요. 네. 진짜 맛있다. 고기 엄청 감칠맛도 많이 나고 진짜 엄청 고소해요. 고기 자체가 고기가 질이 진짜 좋다. 명란 쌈장이라고 하던데 대박. 무항들이 야, 또 이 갓김치가 또 미쳤다. 고기가 식감이 되게 여러 가지다. 목살 식감도 나고 삼겹살 식감도 나고 뭔가 항족살 같은 막 사각사각거리는 식감도 나고. 찌개를 한번 먹어볼까? 와, 여기 방금 들었는데 여기 저녁에는 웨이팅이 100팀까지 있대요. 이거랑 소고기 바로 구워보겠습니다. 색깔 부엌. 우와. 이제 그만 익혀야겠다. 그만 익혀야겠다.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와우. 너무 맛있다. 아, 소고기는 진짜 오래 익히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외국인분들은 이렇게 먹는 방식이 좀 특이할 수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프라이팬에 굽는 것보다 되게 숯불향도 되게 많이 나고 되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그 외국인분들을 위한 메뉴판도 있어가지고 한자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울 관광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양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죠? 신기하다. 소스에 푹 찍어서 감사합니다. 와, 이거 안에 넣으니까 고추장도 진짜 맛있다. 고기 껍질 있죠, 이거 껍데기 그게 맛있어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일부러 두 개 빼놨어요. 너무 맛있다. 비주얼도 좋고 맛도 맛있고 너무 맛있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매워요. 꽤 많이 매운 편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맛있게 매운 게. 잘 먹었다.
데이팅 지금. 지금 충무로에 왔는데 미식 여행하고 이렇게 남산골 한옥마을이라고 있대요. 거기를 산책하면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했다. 저기 남산골 한옥마을. 오, 웅장한데? 이 남산골 한옥마을이 서울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5채를 이전, 복원하고 또 이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 성격에 걸맞은 가구 등을 배치해서 선조의 삶을 알 수 있게 하였다고 해요. 짜잔! 내가 조선의 왕입니다. 그만할래요. 한옥이네? 진짜 산책하기도 너무 좋다. 이 공간은 진짜 외국인분들이 오셔도 그 한국의 느낌을 너무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로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남산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진짜 서울의 거의 근 50년 가까운 역사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되게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또 이렇게 서울의 뭐 먹거리, 볼거리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제가 오늘 거닐었던 서울 중구의 이렇게 미식 로드를 거닐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